많이 떨리세요? 네. 조금?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떨려요. 안녕하세요. 운명에서 운명역을 맡은 박세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운명에서 나쁜 친구 역을 맡았던 네, 최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되게 좋은 기회에 그 원래 현업에 지금 되게 탑 내리신 박세라 매니저 같이 하게 돼서 이게 처음 연기하신 거예요. 처음으로 스크린 플레이를 하셨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잘 보셨죠. 감독님께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운명이라는 역할은 극 중에서는 모델이라는 한 직업에 비춰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또 느낄 수도 있는 감정들을 표현한 영화예요. 저는 모델을 한 지 9년 정도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운명 쪽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운명이라는 역할이 좀 더 살았으면 해서 좀 더 나빠 보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좀 나빠 보였나요? 저도 김한라 감독님이랑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, 사실. 내일은 안 해야지.